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에서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가족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 조 장관 사퇴가 본인의 결심이었다면서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던 정경심 교수는 조 장관 사퇴 발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습니다.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가 끝내 무산됐습니다.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냉랭해진 남북 관계가 스포츠 행사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